방버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버방입니다. 움칫움칫 방버방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주변에 으아 구독해! 멤버십 가입해! 소문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방버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방법,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, 여러분도 방버방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. 이 골프장에 갔습니다. 골프장에 갔는데 이 캐디 분들에게 그 이제 제목은 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. 필드에서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. 주도적으로 플레이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서 이제 티샷 딱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홀을 예상을 할게요. 오른쪽이 카트 도로야. 그래서 이제 카트가 지금 앞에 서 있고 그 동반자들은 다 앞에 서 있어요. 그래서 카트 쭉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딱 공을 쳤는데 오, 나무 맞고 나왔어. 오, 럭키. 나무 맞고 나왔어. 딱 갔더니 거리를 딱 봤더니 한 170m 나갔어.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파4잖아요. 언니 여기 몇 남았어? 네, 190m 남았어요. 그러면 딱 가. 그러면서요. 그러면 유틸리티? 그래요. 그럼 유틸리티를 딱 이제 갖다 주시잖아요.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골퍼의 수준이 읽히는, 그러니까 진짜 이 숙련된 정말 그 하이 레벨의 캐디분들은 아예 이 우드까지 다 뽑아갖고 와요. 그래요. 근데 유틸리티 하면서 딱 유틸리티 하나만 또 받아. 또 이게 다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캐디분은 클럽을 줬으니까 가요. 저쪽에 이제 다른 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갑니다. 가는데 아니 이거 190에 지금 이거 잡을 정도면 그린 근처나 가겠어요? 그리고 나무 맞고 나왔는데 그 놓여있는 라이가 좋겠습니까? 근데 여기서 확 이러고 있는다? 그러면 페어웨이가 이렇게 넓은데 카트는 저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미 클럽 줬으니까 카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니 잠깐 우드죠. 우드 러프에 있는데 우드 친대. 와,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이것까지는 괜찮아요. 왜냐면 캐디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서 저기에 있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. 클럽 갖다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캐디분은 왔다가 저기에 가서 다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우리 방버방을 사랑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또 우리 멤버 여러분들은 최소한 미니멈 반 이상은 걸어갑시다. 우리 반 이상은 걸어가자고요. 좀 뛰어서라도 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캐디분을 배려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플레이 좀 해요. 제발 좀 딱 본인이 잘 치긴 했습니다. 이게 말도 안 하겠어. 이거 왼쪽에 가갖고 아니면 오른쪽 가갖고 계속 서 있는 저기 끝에서 와야 돼. 와, 저는 사실 그런 분들하고 라운드를 한번 하잖아요. 진심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. 거기서 우리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반 정도는 가셔서 받아오시죠 하면 한 90% 이상은 전부 다 제 말을 따라주세요.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 절대로 라운드 같이 안 합니다. 저는 되게 A형이라서 그런 걸 기억에 꽉 담고 있어요. 그래, 그리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깽값 스윙 있잖아요. 깽값 스윙 하는 분들도 저는 가급적이면 라운드를 같이 하면 그런 거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. 그쵸? 그리고 캐디분이 왜 본인 언니예요? 아저씨가 왜 언니라고 부르냐고. 왜 언니예요? 그리고 또 캐디분한테 삼촌이래. 아니 족보에 뭔 삼촌이야, 삼촌은. 그쵸? 캐디님 뭐 너무 연로하신 분, 아이고 우리 캐디군, 아이고 캐디양,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매너 있습니까? 그런데 뭐 언니! 그럼 왜 이모는 안 해? 삼촌이면 이모지. 고모는 왜 안 해? 안 그래요?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이 전 대한민국 캐디분들은 전 세계 최고로, 아니 어떻게 한 분이 네 명의 골퍼를 착착착착 다 하고 그린에 올라갔는데 또 제가 그린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이러고 있어. 이러고 그리고 퍼터도 안 받아. 퍼터도 안 받고 있다. 나중에 오면 퍼터 받고 가만히 있어. 그럼 캐디분이 그거 공 들어가지고 닦고 놓고 또 저쪽 가서 아 왜 골프 쳐 그렇게 할 것 같으면, 뭐하러 골프 쳐, 왜 나가, 내가 공도 안 놓고 칠 것 같으면. 아유 갑자기 흥분되네.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. 제가 다음 시간에, 아 요 다음 레슨인데 우리 좀 좀 멋지게 치자고요 골프를. 그리고 호칭도 이모 삼촌 우리 괜히 그 족보 시스템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그분들의, 우리 뭐 대표님 하잖아요, 이사님 하잖아요, 또 부장님 하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의 직책을, 그분들의 역할을 불러서
우리가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식으로의 라운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시간을 버는 방법. 그래서 좀 클럽을 받을 땐 반 이상은 가자. 더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면 좀 더 가자. 아, 그럼 많이 걸을 수 있잖아요. 그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. 아셨죠? 꼭 하는 겁니다. 방법왕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. 공도 못 치면 가가지고 차라리 잘 치면 걸기라. 저도 안 돼요. 저도 못 치면 창피해서 막 뛰어가요. 저도 뛰어가요.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약속하는 거예요. 약속. 방법왕이었습니다.